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취재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불쾌감을 보이며 자유한국당이 나에 대해서 멀어지려면 차라리 나를 출당시켜라. 내가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차라리 출당을 시켜라.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 친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대법원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차이가 뭐냐? How about you죠? 그런 너는 How about you?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이 출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죠. 그래야 박근혜 전 대통령 답이 예. 이제 다음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난번 탄핵이 이루어지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234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한 50명이 넘는 분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배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해왔던 사람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위해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 1월 달에 정규제 TV에서 인터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거 다 엮은 거다. 나는 여전히 무지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갈 건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홍준표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야 예. 된다는 당의론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분파되어 있는 바른정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정리가 이뤄진다면 다시 보수 대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전 승부가 사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정성위 의원님. 한국당이 나와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 그렇죠. 연을 끊고 싶다면 출당시키라. 박근혜 대통령 답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요. 저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본인이 만들고 창당하실 자식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서 참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뭐 본인이 확신하면서 보수를 이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살 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절연을 하고 연을 끊어야 된다. 예.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나를 계속 가지고 가고 내가 지분이 있는 건데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이제 출당시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배신의 정치 이탈이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보수와 나라의 앞날보다는 본인의 이제 무죄에 대한 예. 확신, 본인에 대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걸 벗는 데만 너무 급급한, 너무 작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를 뛰어넘어야지 국가 지도자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인데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이런 그 모습이 결국은 보수,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극렬 지지자들만 안고 가겠다는 건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굉장히 국가 지도자를 한때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모습이다. 예, 이기적이다 네. 이런 평까지 해주셨는데 친박 의원의 주장 그건 어떻습니까? How about you인데 1심 선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나 대법원 선거를 앞둔 홍준표 대표나 입장이 뭐가 다르냐? How about you?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 홍준표 대표에 계속 따라가 있는 그죠 뇌물죄 얘기는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에 이제 주운 것이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거와 무관하게 예. 빨리 홍 대표에 대한 판결도 선고도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참에 홍 대표에 예. 대한 대법원 판결도 빨리 좀 나와라.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 탈당 문제가 지금 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작 정리를 했어야죠. 근데 정리를 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전전 하듯이 여론전 망신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5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번에 이제 만기 출소했던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그 한명숙 총리에게 저 측근을 보냅니다. 출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믿지만은 당이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예. 당적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권유하죠. 그러면서 그때 육참골단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자기 살을 떼내준다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한명숙 총리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한명숙 총리가 알겠다고 탈당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심 선고, 선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미 탄핵이 돼서 대통령 자리를 물러났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는 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부채가 있고 걱정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겠죠. 거기다 대고 바깥에서 자꾸 쫓아내야 된다, 문제 있다고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다면은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점잖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담당한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친박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건 간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길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개하고 이렇게 막 선전전에서는 안 될 일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푼다고 풀릴 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박감이 없잖아요. 이게 뭐 다른 당하고 연대하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예. 좀 본질을 정확하게 좀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